오늘이라도 특별하게 모십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월요일 누구나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8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경영, 자치행정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인데요. 춘천에서 나고 자란 강원도의 성악가 소프라노 민흥홍 씨가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음악 인생 20년째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누구나 초대석 시간에는 소프라노 민흥홍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민흥홍입니다. 춘천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중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뵙자마자 먼저 축하드려요. 아, 네. 네. 이번에 그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문화예술 부문에서 네. 수상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그 성악가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저는 최초여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또 감격도 되고 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도 이런 특별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상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봄에 또 이태리에서 마르첼라 뽀페 그 국제 여자 콩쿨에서도 또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대회 이름 굉장히 생소해요. 이 네, 대회가 네. 어떤 대회인가요? 그 마르첼라 뽀페는요. 60여 년 전에 아주 그 유명한 명상을 얻었던 여자 성악가예요. 그래서 그 여자 성악가를 기리는 국제 여자 성악 콩쿨, 여자들만 하는 콩쿨로서요. 네. 그 명성만큼이나 또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이 그대로 나와 있는 올림픽호 그 극장에서 그거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네. 마지막 피날레는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참가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이제 귀국 독창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태리에 제가 나온 그 로마 산타 제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졸업을 하시고 지금은 제노바 극장에서 예술 감독을 하시는 마르코 발데리 선생님이 저의 반주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또한 그 옆에 계시는 이제 크리스티나 박 이제 소프라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부르셨던 노래를 저희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셨었나요? 그때 부른 곡은요. 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이제 줄리엣의 아리아예요. 그때의 그 오페라라는 줄리엣은 아직까지 14살이 되지 않은 그때의 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우리나라 똑같이 예전에는 그 일찍 결혼을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서양에도 그랬는데 어느 백작을 보고 이 백작에게는 꼭 갔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래서 그 백작한테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과 달리 줄리엣은 나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하니까 난 이 꿈속에서 아직까지 살고 싶어요 라는 유베비브르라는 곡이 있어요. 프랑스 오페라인데요.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정말 궁금해요. 잠깐 아주 한 수절만 해보겠습니다. 네. 어머, 저 정말 잠깐만 들었는데도요, 소름이
끼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정말 상을 받으실 만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딱 드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미리 이 곡에 대한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해주시니까 좀 네.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짧아서 사실 조금 저도 아쉬운데요. 저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감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본 영상은 구봉산에서 이제 공연하신 영상인데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많은 공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클래시로 생각하면 이게 격식이 있고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더더 즐겁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호반인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공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보면 거기에 오시는 관객들은 모두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즐길 준비가 다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하나에다 다그 감동적인 거, 당신들이 느끼는 거를 다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쁘고 또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과 조금 소통하는 느낌을 받으실 때 가장 기억에 그럼요. 남으시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재능이 있으셨던 건지, 언제부터 이상하게 꿈을 키우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는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정말 어렸을 때인데 한 4살쯤인데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혼자 음악이 나오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 대더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음악에 조금 소질이 있나? 이러시면서 이제 저희 이모가 또 피아노를 또 치셨었거든요. 이모한테 데려가니까 얘 한번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피아노를 계속 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라 보니까 네.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피아노라는 아이가 그냥 계속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막 8, 9시간씩 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어린 나이니까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음악반의 선생님이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가 어떤 그 실기 가창 시험이 있었을 때인데 애들 반주하냐고 막 반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얘 너도 노래 한번 해야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딱 하니까 야, 너는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노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손을 잡고 정말 저희 집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우리 은홍이는 아무래도 노래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네. 부모님께서 안 시키시면 절에도 시키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라는 아이를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재능을 딱 봐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지금 그 선생님이 윤병아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 지금 은퇴는 하셨어요. 네네. 은퇴하시고선 이제 춘천에 계시는데, 종종 가끔씩 이제 뵈면서 또 인생 얘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원대 음악학과를 졸업하시고 로마로 유학을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네, 소프라노 이제 조수미 씨와 같은 학교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학 생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의외로 좀 도전정신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말이라는 것도요, 문법은 하고 갔지만, 회화적인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도 정말 사전 갖고 다니면서요. 아, 머리에 외운 것도 있고, 사전도 네. 갖고 다니면서, 안녕, 나 누군데, 나는 유학 온지 이제 하루 됐는데 나는 너네랑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종종 보면 나랑 이태리 말좀 해줄 수 있니? 막 이러면서 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 되긴 했지만 근데 네.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때 뇌망념을 알았었어요. 그 뇌망념은 실어증도 오고요. 말을 못하는 실어증도 오고 전신마비까지 왔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하느님의 은혜도 있었고 그다음 부모님의 아주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됐어요. 원래는 뇌성마비나 죽을 수도 있다고 했었었는데 그런 역경을 겪고 얻은 것이 바로 이 목소리거든요. 네. 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것에서 더 감사함을 느끼면서 힘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뭔가 더 단단하게 이 목소리로 뭔가 저희 대한민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신 게 아닐까 싶네요. 굉장히 밝으셔서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좀 뜨겁다고 그러는데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좀 중국에 있어 달라라는 이런 소리도 아니, 들으셨다면서요. 그 중국 공연을 끝나고 나서 관계자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와가지고 한 얘기가 한국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이 중국에 갑부를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우리 중국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줄 수 있냐고 해서 극구 사양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하실 때랑 또 국내에서 공연을 하실 때랑 뭐 어떤 차이점은 있었나요? 거기 보면은, 그니까, 뭐 중국 공연도 있지만 또 러시아 요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러시아 사할린 공연을 갔다 왔는데 그 사할린 동포들의 위문 공연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갈때그 미르네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후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서 같이 위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 위문 공연의 그 타이틀 자체가 아리랑 콘서트였어요. 이분들한테는 그 아리랑이 가장 이 마음 속에 계속 간직되어 있고 가장 뭉클한 그런 건데, 그때 아리랑을 부르고 나니까 정말 엉엉대고 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또 이제 그 분위기만 갈수 없으니까 또 즐거운 음악을 하면 또 나와서 춤도 추시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국 노래를 가져갔어요. 월량 대표 아저씨, 이런 이 곡을 가져갔었거든요. 갖고 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저 곡을 하지? 근데 잘하네. 이러면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또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같이 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방이 어떻게 됐든 이방인이 가서 이 노래를 외국인이 자기네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더 감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대 밖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굉장히 아, 궁금해요. 그래요? 농사 짓는 소프라노라는 굉장히 특이한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서면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프라노가 무슨 전 트랙터도 모는데 정말요? 그 트랙터를 어떻게 몰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데 전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부모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옆에 있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굉장히 소탈한 면도 갖고 계신 것 다른 같아요. 분들은 제가 되게 깐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첫 이미지가 약간 카리스마가 되게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기보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딱 뵀을 때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에 아무래도 클래식, 이쪽 성악 쪽을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취미 생활도 굉장히 조금 독특하시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갯벌 가서 뭐 조개 잡는 거, 뭐 다슬기 잡는 거,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취미 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건가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어서 그런지 땅을 항상 밟을 수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그냥 뭐
책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몸으로 정말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말 만져서 촉촉하니 뭐 아니면 딱딱하니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감적인 게 있는 걸더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취미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취미 생활을 또 하시면서 또 음악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바쁘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더 바빠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막 불러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바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좀더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유 속에서 나오는 또 저의 이제 건강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뭔가 다슬기도 잡고 트랙터도 타고 이러던 이제 소녀. 뭐 지금도 물론 그 취미 생활을 하시지만 그 소녀가 이제는 굉장히 멋진 성악가가 됐어요.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성악가를 좀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한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위해서. 내 음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정말 좋은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학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그래서 끝나면 어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자신 있게 유학을 준비하는데 그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그냥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내가 어느 곳을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언어도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좀 쌓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유학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좋은 선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아니면 어려워서 찾아오지를 못해요. 선생님은 저희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악가 이전에 선배님이거든요. 그냥 선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조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 선배님들한테 좋은 말도 듣고, 더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무대를 꿈꾸고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누구나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그 노래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음악인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죠. 어떤 무대든 어떤 관객이든 음악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음악인. 소박하지만 꾸밈없는 그런 마음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월요일 특별한 만남 누구나 초대석.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